연주를 맡은 이장훈입니다. 여러분 맞춰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참석해주신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대빈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같이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실 준비하신 홍보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제가 자각 테스트를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하나 제시할 건데 이 단어를 듣고 딱 떠오르는 반대 개념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반대 개념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바로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제시할 테니까 반대 개념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 자, 떠오르셨죠? 이기주의. 예. 자, 그러면 자 자기가 민주주의가 떠올렸다 한 손 들어보십시오. 민주주의. 몇 분 계시네요. 일단 솔직하게 드신 겁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는 경제제도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죠. 이게 서로 반대개념이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제제도의 반대 경제제도인 그 공산주의 반대개념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자본주의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 되겠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홍보를 당해왔고 강제적으로 네, 세뇌되어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각을 보면은 저 히틀러는 이 홍보를 위해서 라디오를 보고했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 정치 선동에 이용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대한뉴스라든가 뭐 방공방첩 교육 이런 것들 했죠.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제 공산주의 반대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 이런 식으로 세뇌돼 다녀온 겁니다. 그만큼 이 홍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홍보라는 것이 꼭 그 이렇게 그 플래카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이런 것들 다 홍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국민 교육이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일방적인 홍보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비판적 사고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쌍방향,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정치는 이 홍보와 소통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치 도구 중 하나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정부는 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 수준이 지금 현재 정부를 택한 겁니다. 우리 국민 수준입니다. 이것이. 이 수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홍보로. 홍보는 이거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 수준이 질이 조금 떨어져 있던 이 개념을 우리 민주당이 가짜뉴스나 이런 걸 타파하고 새로운 비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그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겠죠. 그게 민주당의 의무입니다. 제가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홍보소통 발대실에 이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홍보와 소통을 제대로 해서 국민을 바르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정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